아, 오늘도 그 하늘이 참 네. 청명하네요. 좋습니다, 진짜. 저는 그냥 몸으로 부딪히는 거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예. 나랑 한번 부딪혀보죠. 아니, 아니, 그런 거 말이에요. 저는 이제 누군가. 부딪혀, 들어와! 제가 자연과. 아, 형하고 부딪히는 거 좀 그렇고. 자연과 입승. 오, 아이고! 와. 어머나. 어머.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유, 이게. 아유.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 홈쇼핑에서 자주 뵙던. 아유, 예, 예. 감사합니다. 아우. 이제 이런 공간에서 뵙니까 네. 너무 신기해요. 네. 오, 정말 너무 신기해. 어, 인형 같아요. 아 정말. 어, 저희가 네, 네. 저희가 태어나서 같아요. 인형 같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 근데 뭐 인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네네. 네. 일단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1초 만에 마음을 사로잡는 홈쇼핑계의 스타죠. 우리 임세영 쇼 호스트십니다. 아유,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추 하나 정도 또는 두 개 정도 풀러도 되고 겉표면이 깨끗하게 떨어지는데 완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좀 얼굴이 귀엽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애매한데 얼굴이 조금만 귀염상이신 분들 이런 거 들으면 너무 귀엽습니다. 끝나죠. 저는 지금 19년, 20년째 이제 20년째 물건을 야. 소개하는 전문 상업 방송인 쇼호스트 임세영이라고 합니다. 2002년쯤에 시작을 하셨다고요? 네, 2002년 한 1월 정도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보통 그 패션 쪽을 좀 네, 많이 맡아서 네, 좀 하신다고요. 그 좀 어떻게 패션 쪽이 좀 전문 분야가 되셨습니까? 이제 처음에 입사를 하고 한 3, 4년은 쭉 돌았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이제 음식을 하면은 쟨 너무 키도 크고 고등어가 뭐 팔뚝만해요 해야 되는데 너무 저한테 손바닥만 하고 아, 상대적으로 네, 네 조금 네. 자그마한 분들은 아, 이게 돋보여야 되는데 어, 그쵸, 아하 막 커 보여야 되는데 아, 그렇죠 뭐 어, 복숭아가 제 주먹만 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어? 자두 같아 보이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제가. 그래서 뭐 아무리 이걸 움츠리고 접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 신체적인 아, 한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이렇게 정면샷에 굉장히 아, 맞아, 익숙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고등어 사이즈 이런 것도 정면에서 봤을 때 쟤랑 고등어랑 비율 이게 너무 보이는 게 문제인 거라. 아니 그때는 TV를 팔아도 TV가 작아 보이고 냉장고를 팔아도 냉장고가 작아 보이고 아니 근데 진짜로 네. 이런 또 그 고충이 있으실지 몰랐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먹을 거 안 되고 화장품 갔더니 그때는 이제 제가 너무 보이시하다고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 촉촉하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막 촉촉하고요 막 이렇게 하니까 아, 뷰티에서는 쟤는 뷰티 뷰티 하지가 않아. 아 근데 멋있는데 요즘 스타일인 게 딱. 아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또 뷰티를 가끔 해요. 아 이거 딱 아, 요즘은 가끔 근데 또 시대적으로는 시대의 또 흐름이라는 아, 게 있습니다. 네. 제가 그나마 그때 한 20대, 30대 초반까지 버텼던 거는 너무나 정말 다행히 그때 시대적인 유행이 MP3 플레이어랑 디지털 카메라. 아, 맞아. 디지털 카메라 무지하게 팔았다. 그러니까 가전 쪽을 또 맡으셨어요. 에이, 아, 쟤는 말은 잘해. 너 좀 똑똑해 보이는 그런 걸 좀 해봐. 그래서 그때는 뭐 디지털 카메라에다 놓고 아, 손으로 가려지는 디지털 카메라 뭐 이런 거 했었어요. 제가 손이 좀 크니까 다른 오히려 가전제품을 네, 이렇게, 이렇게 어, 그거... 오, 가려집니다. 뭐 이런 거 하고 MP3 플레이어도 자, MP3 플레이어가 손가락보다 작네요. 이제 이런 뭐, 장점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하. 쇼호스트 분들께 이런 질문 좀 많이 하잖아요. 가장 매출이 많이 올렸던 아, 그쵸, 예, 그쵸. 상품. 10년 전에 판매를 했었던 어떤 상품이 이제 또 그 당시에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유행이 아웃도어 등산복 많이 입던 시절. 아, 한참 또 유행을 했었죠. 아, 그죠. 다 등산복을 아, 입고 등산복. 공항에 집결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아웃도어 의류가 이제 분당 1억 정도 매출이 분당 나왔었죠. 1억이요? 예, 예, 예. 와, 그때는 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이게 뭐. 이제 그럴 때는 뭐 모든 것이 아름답죠. 뭐 업체 표정도 행복하고, MD도 너무 행복하고, 뭐 어떤 방송사고도 다 익스큐즈가 되고. 예, 뭐 제가 아무리 더듬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날은 그냥 뭐 알아서 우리 고객님들이 사주시는 날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타이나 네네네네. 이런 것도 바로 뭐 그럼요 그럼요 어, 됩니까? 어, 넥타이 한번 좀 제 거하고 조셉과 한번 그냥. 네, 저희가 나왔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어, 일단 지금 굉장히